자, 여기는 실텍하고 크리스탈 케이블 부스인데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지금 실텍에서 앰프가 나왔고 크리스탈 케이블에서 스피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크리스탈 케이블 미니시모라는 스피커에 지금 케이블은 크리스탈 케이블하고 실텍을 쓰고 있는 부스인데요. 아주 당찬 북셀프 사운드를 들려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작티브 부스인데요. 플랜지 스피커로 명성이 있는 브랜드죠. 보작티브 하겐이라는 스피커하고 AC4PN 9.88 시스템 등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요. 앰프도 자사 보작티브 앰프로 연결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지코 부스입니다. 초하엔드 브랜드답게 지금 DAC는 와닥스로 지금 다 했고요. 앰프는 지금 단다구스티노 모멘텀 M400에다가 단다구스티노 프리로 해서 지금 M6 스피커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멋진 하이엔드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So many different sounds. We had just one world, but we live in different ones. Are you lonesome?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의 스피커죠. 양쪽의 우퍼도 굉장히 크고 아주 특이한 디자인이지만 음은 굉장히 여유롭고 풍성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라이더 어쿠스틱 부스인데요. 라이더 어쿠스틱의 초대형 시스템을 지금 심오디오 모노블록 대형 파워앰프랑 붙여서 정말 대형 시스템에 진면모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비투스 오디오 부스인데요. 비투스 시그니처 파워앰프 같습니다. 비투스 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금 포칼 스피커와 매칭을 해서 틀고 있고요. 릴 테이프도 보이고 있습니다. 불쌍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좀 너무 시끄러워서 음악 녹음은 약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Yeah. 자, 여기 스캔소닉 부스인데요. 스캔소닉 스피커에 심오디오를 매칭을 했는데
지금 시연되는 스피커 유닛 모양은 카본을 쓴 것 같죠? 자, 여기는 스피커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다 처음 보는 것들인데요. 스피커 형상이 마치 장미꽃을 형상한 듯 특수 합성 물질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스피커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독일 우드온 회사로 유명하죠. 오디온 부스입니다.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까지 전부 혼타입으로 이루어진 스피커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윌슨 베네시 부스이고요. 이 필롬 파워앰프에 디지털 소스는 이너스, 그리고 턴테이블은 GMT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턴테이블 시스템을 갖고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라릭 부스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갖고 있는 브랜드죠. 시연은 ATC 스피커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을 매우 작은 소리로 틀어놔서 음악을 지금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여기 스테인 뮤직이라는 부스입니다. 우드혼 스피커 제조사 같은데요. 굉장히 거대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혼을 달고 있고 유닛도 굉장히 많이 채용한 그런 대형 스피커입니다. 자, 여기 하베스 부스인데요. 파라사운드 앰프랑 매칭해서 틀고 있고요. 맨리 앰프도 보입니다. 아, 여기 와피데일 스피커입니다. 와피데일 스피커하고 오디오랩 앰프를 매칭해서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게 RC벅스라는 평판형 스피커인데요. 앰프는 지금 필리움이고요. DAC는 램피제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형 평판형 스피커에서 초저역까지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는 VAC 부스인데요. 스피커는 크로마라는 브랜드의 스피커고요. 오디오 랙은 아테사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긴 쿼드 부스인데요. 리크 오디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슬도 있고 미션도 있는 그런 부스입니다. 자, 여기 튠 오디오라는 혼 스피커에다가 트래프매틱 앰프를 매칭한 부스인데요. 강렬한 빨간색에 약간 기하학적인 혼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부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MSB 부스인데요. 마르텐 스피커에다가 MSB 풀 시스템 DAC부터 앰프까지 매칭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오디오 부스인데요. 스피커부터 앰프까지 모두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상당히 작은 소형의 북셀프 스피커를 연결해놨는데요. 아주 똘망똘망한 소리가 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리빙 보이스라는 스피커 제조사 같죠? 턴테이블은 지금 쿠즈마 보이고 있고요. 앰프는 SJS라는 진공관 앰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긴 본 슈바이커츠 오디오 스피커죠. 앰프는 VAC와 에소테릭을 연결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더 소스기기도 보이고요. 자, YG 어쿠스틱 부스입니다. YG 어쿠스틱 헤일리 스피커를 연결을 해놨네요. 앰프는 버메스터고요. 옆쪽에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피크 시리즈부터 YG 스피커 전 모델 서브퍼까지 물량 투입이 대단한 그런 전시 부스입니다. 여기는 EDA 어쿠스틱이라는 디자인인 차이나에서 중국 회사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혼 스피커 시스템을 갖고 왔습니다. 마침 저 옆에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이 스피커의 크기를 가늠하시겠죠? 여기는 스테나임의 다듬 부스인데요. 스테나임의 대형 스피커를 다듬 모노블록 파워가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는 케이블이 모두 한국 기업이죠. 해밍웨이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스테나임 스피커에 BATM가 매칭됐고요. 포노는 지금 HSE 스위스제죠. 그 하이엔드급 포노 앰프를 썼고요. 턴테이블은 럼레이 오디오의 턴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에소테릭 부스입니다. 그란디오서 풀 시스템을 갖다 놨죠. T1 턴테이블도 보이고요. 스피커는 윌슨 샤샤 도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이소 어쿠스틱 부스인데요. 포컬 스피커로 아이소 어쿠스틱 받침대 테스트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Forget what I said. It's not what I meant. And I can't take it back. I can't unpack the baggage left. What am I now? What am I now? What if I'm someone I don't wanna run? I'm... 네,
여기는 더 바크 SP라고 읽어야 되나요? 지금 스피커 세팅도 독특하고 어떤 3D 이미징을 재현을 한다는데요. 그래서 스위스팟에 한 명씩 앉혀놓고 자사 시스템에 어떤 3D 이미징 능력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DCS 부스인데요. DCS DAC에 단다고스티노 모멘텀 M400 파워앰프 그리고 윌슨 오디오 알렉시아 V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운드가 나오네요. 에소텔론 부스인데요. 신형 같죠? 오라라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소스 기기는 DCS고요. 앰프는 지금 시모디오를 연결해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글스턴 웍스 부스입니다. 턴테이블은 지금 JC 코라를 쓰고 있네요. 앰프는 지금 도시 오디오의 진공관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독일 스피커죠. 젤라톤 스피커인데요. 앰프는 지금 YS 사운드라는 앰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야마하 부스입니다. 야마하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은 시연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룸어쿠스틱은 아트노비용사 제품을 썼네요. 자, 여기는 라일라 SE 스피커에다가 스렉스 앰프를 붙였는데요. 이 부스의 특이점은 오디오력은 하이파이 스테이고 케이블은 모두 국산 해밍웨이 케이블로 튜닝이 된 그런 부스입니다. 자, 여기는 앵스트롬이라는 진공관 앰프에 요르마 케이블 그리고 마르텐 스피커를 매칭했고요. 턴테이블은 RUD라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톰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스피커하고 케이블하고 앰프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여기는 오렌더 부스입니다. 지금 여기 독일 미넨 오디오쇼도 여러 부스에서 오렌더를 소세기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렌더 역시 이렇게 소노스 파벨 스피커에 이번에 오렌더에서 새롭게 출시된 뉴 AP20이라는 스트리머 겸 인티 앰프로 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토템 부스입니다. 토템도 역사가 꽤 오래된 스피커 제조사죠. 토템 모델원으로 한때는 굉장한 메가히트를 기록하기도 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요즘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스피커를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칼리스타 메트로놈 부스인데요. 스피커는 스텔라라는 프랑스 스피커 같고요. 앰프는 자디스, 칼리스타하고 메트로놈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미팅 중이라 음악을 시연하지는 않고 있고요. 자, 여기는 자디스하고 데이비스 어쿠스틱스라는 프랑스 연합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범상치 않게 생긴 디자인의 스피커인데 내어진 음질은 굉장히 이국적이라 할 정도로 특별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 앤리움이라고 우리나라 제작자죠. 요번에 새롭게 발표된 하이엔드급 올인원 앰프하고 포르테 스피커랑 매칭을 해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알베도 부스입니다. 3A 알베도 스피커와 앰프류는 전부 소울 노트로 매칭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트릴로지 CAD 부스인데요. 지금 윌슨 베네시 스피커가 있고요. CAD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노이즈 제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오디오 벡터 부스인데요. 리본 트위터를 채용한 오디오 벡터 스피커를 지금 그리폰 앰프와 매칭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Kaya. 자, 여기 라이라북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앰프하고 스피커 모두 제조하는 브랜드 같습니다. 매우 웅장한 규모의 음악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해밍웨이 케이블을 연결을 했습니다. 국내 제조사 해밍웨이가 이번 미넨 오디오쇼에 여러 부스의 케이블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락포트 테크놀로지 부스입니다. 스피커 모델명은 오리온이고요. 앰프는 앱솔라레를 지금 쓰고 있고요. 소스는 칼리스타 CD 트랜스포트를 쓰고 있고 케이블은 모두 에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발론 오디오 부스입니다. 아발론 아이시스 시그니처 스피커에 도시 오디오 진공관 앰프 그리고 트라이플래너 턴테이블에 디지털은 메트로놈 제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란디노트 부스인데요. 그란디노트 스피커에 마그넷 솔리드 테크놀로지라는 앰프를 연결을 해서 음악을 재생해 주는데 글쎄요, 이 음악 갖고는 판단이 안 되는 음악을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카르마 부스입니다. 다이아몬드 유닛을 가장 잘 다루는 브랜드라는 생각인데요. 스피커도 거의 경지에 올랐다 할 정도로 디자인도 멋있고 카르마 프리파워 앰프에 소스 기기는 MSB로 멋진 음악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디아즈라는 스피커 브랜드인데요. 앰프는 에소테릭이고 패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 90mm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요. 아마 90mm짜리 다이아몬드 미드레인지를 장착한 그런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After all we planted in me now I understand I should have seen it. 자, 여기는 혼스라는 스피커에 데이비드 라보가라는 케이블을 쓰고 앰프는
오디오 헝갈이라는 진공관 앰프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도 전부 생소한 브랜드를 지금 전시를 해놨죠. 버미어 오디오의 3라는 아마 DAC하고 앰프 쪽 같고요. 레빈 그리고 슈로스 앤 슈로스라는 브랜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에어타이트 부스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시청했던 3211, 2211 등 에어타이트 풀 시스템을 LP로 시연을 하고 있는 그런 부스입니다. 정말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CH 프레시전 부스인데요. 사람도 워낙 많고 촬영도 잘 하기 힘든 부스인데 윌슨 오디오 스피커에 CH 프레시전 M10 모노블럭 파워 앰프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P10 프로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소스는 주로 테크다스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